뮤지컬 헤드윅을 보고 왔습니다. 기존 중소극장 뮤지컬이었던 헤드윅은 이번 시즌 대극장인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되는데요. 의외로 샤롯데 버전 헤드윅은 무대가 크게 비어 보이지 않을 만큼 화려하게 채워졌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헤드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보고 온 유연석 헤드윅과 장은하 이치학은 어땠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시놉시스는 이전 프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캐스트 리뷰 먼저 갈게요. 먼저 헤드윅은 배우마다 노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캐릭터인데요. 유연석 헤드윅은 원작을 살려 예민함과 방어 기제가 도드라지는 헤드윅이었습니다. 극 초반에는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가다가도 전남편 루터, 전남친 토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면 객석을 싸하게 만들 만큼 정색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연석 헤드윅의 가장 좋았던 점은 극 전반에 높은 텐션을 끌고 간다는 부분이었는데요. 헤드윅은 인터미션 없이 2시간 반을 거의 헤드윅 혼자 끌고 나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에 따라 낮은 긴장감으로 나른하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극장에서는 에너지 전달이 안 돼서 후반부에는 좀 처지더라고요. 반면에 유연석 헤드윅은 2시간 반 내내 날아다니고 열정적으로 분노해서 지루함이 일절 없이 좋았습니다. 유연석 배우는 특이하게도 마이크 선을 정말 잘 쓰셨는데요. 헤드윅이 공연하는 마이크에 달린 빨간 연결선이 있는데 유연석 배우는 이치학과의 갈등신에서 구속하듯이 그 선으로 이치학의 손을 휘감기도 하고, 앵그리 인치에서는 빨간 선을 마구 구겨서 실패한 수술로 남은 뒤엉킨 흉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소품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해 이야기 전달의 직관성을 높여주는 부분이 감탄스러웠고, 캐릭터 연구를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게 느껴져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감정선을 완벽하게 잡고 가는 노련미가 돋보여서 너무 만족스럽게 관람하고 왔습니다. 여담이지만 헤드윅은 배우마다 팝송을 하나씩 커버하는데 유연석 배우의 커버송은 전희의 오픈 암스였습니다. 이때 노래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듣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장은하 이치학은 순수함이 돋보이는 이치학이었습니다. 헤드윅에게 시달릴 때는 한껏 주눅들다가도 헤드윅 없이 혼자 노래하게 되었을 때는 또 굉장히 신나서 관객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투명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외적으로는 키가 커서 옆에 같이 장신인 유연석 헤드윅과 있어도 괴리감이 없이 잘 어울렸고요. 가창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치학은 헤드윅의 고음 파트를 거의 다 담당하는 고음 셔틀인데 극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언급하면서 겟세만의 샤우팅을 짧게 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때 노래가 너무 깔끔하고 쩌렁쩌렁해서 관객들 다 놀라고 박수 타이밍 아닌데도 다 같이 박수치고 뭐 그랬습니다. 연기도 노래도 비주얼도 다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았네요. 제가 이전에 헤드윅을 소개할 때 이번 극장이 너무 커서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헤드윅 무대는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돌아온 덕에 크게 비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전광판의 크기가 엄청 커졌어요. 몇몇 장면에 헤드윅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무대 후면 전광판에 띄워주는데요. 이 전광판이 샤롯데에 맞춰서 꽉 찬 크기로 설치되어 헤드윅 등장신 임팩트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실시간 송출 장면이 전보다 늘어나서 주기적으로 헤드윅을 크게 볼 수 있는데 이때마다 굉장한 통쾌함, 갈증의 해소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다른 뮤지컬도 전광판 설치해서 뒤에 띄워 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전광판 연출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 전면에 반투명 막이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막과 전광판에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송출해서 오리진 오브 러브 장면에 굉장한 입체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앞뒤로 왔다갔다 거리며 신화를 표현하는 홀로그램이 헤드윅의 반쪽 이야기를 확실히 이해시켜 주더라고요. 물론 무대가 화려해진 만큼 버려진 극장을 외상으로 하루 빌려서 공연한다는 헤드윅의 공연 컨셉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등장인물 2명의 밴드 세션이 전부인 작품치고 무대가 너무 크다는 느낌이 여전히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전 시즌인 충무아트센터 공연보다는 훨씬 더 채워져 있다는 느낌과 몰입감이 확실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기서 한 3만원 정도만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공연에는 두 개의 신화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뷰에서도 언급한 사랑의 기원 신화. 인간은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형태로 존재했는데 신들이 그들을 한 사람으로 갈라놓으며 평생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니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 신이 창조한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아담의 뼈로 만든 두 번째 인간인 이브. 그 둘은 이브에 의해 금지된 과일인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존재를 둘로 나누며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헤드윅은 자기 자신을 반쪽을 채우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사실 헤드윅의 반쪽에 대한 집착은 어린 시절 한 번도 채워진 적 없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의 시야를 좁혀 만든 확증 편향에 불과했죠. 언제나 불충분한 자신에 대해 묻다가 한두 개의 명분을 잡아 스스로를 괴롭힌 헤드윅은 그게 마지막에 가서야 신화나 성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하다고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나에게 자유를 줄 것인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를 구원할 것인가? 완전한 존재이고 아니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렇게 헤드윅은 경계선에서 외로움과 패배감을 느껴본 모든 이에게 당신은 나와 같은 락앤롤러이고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함께 손을 들라고 외칩니다. 모든 관객이 손을 들어 헤드윅을 바라보는 미드나잇 라디오와 함께 작품은 마무리되죠. 겉보기에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다룬 퀴어 작품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외로움을 느껴본 모든 이에게 전하는 보편적인 위로가 담긴 이 작품. 살면서 꼭 한번은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헤드윅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아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